S팀도 이제 신년 업무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바빠요? 네, 요즘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신년 되면 또 약간 직원들의 복지 또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계획도 또 있습니까? 복지는 뭐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동시에 병원들로 보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근데 사실 통이 크긴 해요. 직원들 옷 사주는데 막 몇천만 원씩 쓰죠. 송금 자체가 뭐 천만 원 나니까. 아니 뭐 항상 저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 종무식에도 뭐 한 상금으로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만으로 쓴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6천만 원 정도 되고. 회사에 남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그거를 이제 항상 진행비로 저희는 빼놓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 들으면 STG가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좀 다른 회사가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몸을 만드는 몸 거잖아요. 나가는 돈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부럽죠, 되게. 왜냐면은 몸을 만드는 것들을 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막 따로 시간을 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막. 또 오로지 또 먹는 거에 꽂히셨군요. 그런데 여기는 예. 그냥 일하면서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예. 그치. 일하면서 또 운동할 수 있고. 바쁘시네. 아니, 그건 생각해볼게요. 거기에는 자산 규모가 좀. 네. 그건 너무 크죠. 자, 새해를 맞은 우리 S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통큰 보스 우리 김 대표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할 수 있어, 가죽 바지에. 둘 다 모델 같아. 애들 연습하고 있니, 여기? 네, 아마 연습하고 있어. 봤어, 한번? 연습하는 거, 너? 맞죠. 좀 관심을 가져, 회사 일에. 엄마, 엄마. 어디 가시는 거야? 어디야? 네가 형이. 엔터? 엔터테이너. 저희 소속된 그 모델들이나 아티스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뭐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선호하는 게 아이돌 그런 게 많아서 바인 엔터테인먼트하고 저희 합작으로 S바인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와. 아, 회사 또 만들었어요? 네. 아이돌 제조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아이돌. 어머. 불꽃을 한번 태워보려고요. 아이돌이랑. 오. 아, 그니까 우리 장윤 씨 있는 그 회사는 S팀이고. 네. 스피커라고 인플루언서들이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도 예. 있고.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S바인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차렸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와, 엔터테인먼트가 세 개가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유리는 그 2015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탑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었고 러시아계 한인이고요. 거의 의사 회원이 될 정도로 IQ가 굉장히 높은 친구고 또 백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비보이 크루 중에 하나였고 본인이 뭐 작곡도 되고 작사도 되고 모든 게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엘리멘트라는 곡을 싱글을 냈고 구독자 먼저 보여주게 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춥네. 또 새로운 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S팀에 입사한 지 10년 차 됐고요. S팀 그룹사 전반의 재무 관리를 하고 있는 성혜진입니다. S팀 입사 5년 차 모델팀 총괄하고 있는 이미령 상무입니다. 수주 씨, 아이린 씨, 그다음에 노마 씨,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매니지먼트를 총괄하고 있고요. 난생 처음으로 패션 쪽 관련한 매니지먼트만 하다가 아이돌 매니지먼트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 또 발령되셨군요. 네, 그럴 수가 있나? 저희 S바인의 대표. 믿을 만한 사람은 내보내는 거지. 네네네. 저희는 항상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승진을 시키고 그 친구를 쪄요. 쪄요? 네. 이거를 일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네. 거에 대한 피드를 받아야지 뭐 얘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급여를 올려줘야지 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승진을 거부하는 직원도 있나요? 많죠. 와, 아니, 왜냐면 알기 때문에. 나 여기 있으려한다 그냥. 네, 아, 저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기현상이네. 마찬가지로 저희 모델들한테도 그렇고 장윤주 씨도 음반을 제가 계속 내고 음반이요? 네, 음반 계속 내고 많이 냈어요. 윤주 씨가요? 네. 장윤주 씨 음반 많이 냈어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수익으로 오진 않아요. 윤주의 음반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윤주, 장윤주라는 친구가 가진 포텐셜이 더 넓어지는 건 거고. 믿는구나, 아티스트. 네. 그 번외 것들이 더 이제 퀄리티가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 아이언 쓰면 예민해지시는데. 네, 지금 JXR 데뷔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그동안 활동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음원 나왔고요. 그 다음 날 12월 6일 날 그 공중파 음악 방송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JXR 활동 2주 만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멤버 유리가 명품 화장품 브랜드 로컬 앰버서더가 됐어요. 진짜? 네. 피올. 어머. 오. 데뷔가 한 달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해체하시더라고요. 워낙에 탑 모델이 없고 거기 아이돌까지 하니까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예. 아, 바로 수익을 냈으니까 또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네네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12월 5일 날 데뷔했는데 12월 11일 날 공식 첫 포토월 진행했습니다. 완전 슈퍼 A급 아니면 그렇죠. 블랙핑크, 뭐 강다니엘, 엑소 이런 친구들이 하는데 JXR의 유리가 됐다는 건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듭니다, 대표님. 그래서. 아, 어필하네요. 아, 대놓고 본인의 성과를. 좋은 얘기네. 그때 이런 걸 좀 해야 네네. 입금은 한 6, 7월에 되게끔 우리가 잘해야지. 공중파 3사 음악방송 2주 동안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번 볼까봐. 네. 큰화면으로 봐봐. 뮤뱅 나왔네. 네. 다 했어요, 전부. 신인 치고 카메라 아이 컨택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야, 저건 쉬운 일이 아닌데. 난 이제 스타일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옷을 보는군요. 스타일링 중요하죠. 어떤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패션하는 데서 나온 아이돌인데 그런 느낌이 없어, 너무. 그냥 평범한 지금 아이돌 스타일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얘네 자체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헤어가 좀 너무 둘 다 헤어가 너무 답답해. 두 번째 곡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네, 네. 이 모델 회사 출신의 어떤 비즈니스죠. 지금 공중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야. 그 BTS가 뜬 가장 최고 1등 공신이 그 멤버들이 그렇죠. 자발적으로 올렸던 유튜브가 제일 컸잖아. 그거 공식으로 올리는 날들을 정해서 업데이트 날을 정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런 영어하고 러시아어로 할 수 있는 콘텐츠도 패션 쪽에서의 레전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지금 패션위크에 한 세 군데 정도 세우자. 주제를 하나 가지고. 뭐 칭찬 대신 일거리만 그냥 상땜이네요. 1분간에 일거리를 한 10가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느낄 건데 저희는 패션만 하다가 아이돌을 하니까 이게 성과가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매출이 이 범위가 다르니까 저희 패션하고는 거의 한 두세 개가 더 붙으니까. 진짜? 네, 그럼요. 한동안 이쪽으로 푹 빠져 계시겠네요. 네. 아이돌에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회사? 그럴 수 있어요, 진짜. JSL 같은 친구들 뭐 한 두세 팀 만들어가지고 이은희 씨한테 그동안 고생했어, 현이야. 아이돌에서 바꾸고. 장윤주 씨한테. 다른 데로 가도 돼. 어디 예능해, 이제. 그리고 조금 이 아이템이 더 많으면 되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긴 해. 근데 대표님, 유튜브 많이 하려면 되게 팀이 많아야 되는데. 네, 하십시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치? 멤버들이랑 얘기해보니까 가장 일단 먼저 하고 싶은 건 여행 콘텐츠도 한번 좋다.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뉴욕이면 갈까? 진이랑 유리랑? 응. 갑자기 뉴욕이요? 아니, 나의 우리. 아직 그 예산에는 없던 앨범이라서 좀 우발적인 비밀이긴 하거든요. 멤버들이 뮤직비디오 해외 촬영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 이거 급이 큰 거야. 갑자기 또 예정이 없는 해외 촬영. 대표님한테 뭐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 갈까 봐. 블라디보스톡? 추워 죽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발적인 상황. 네. 아니, 울드러울 때 노를 저어야지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되게 적극적이시다. 아니, 이제 저 투자 규모가 뭐 확실하게는 네. 못 밝히시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식당 하나 정도 찾을 정도라. 그래요.
투자 규모가. 그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이상 되죠. 네. 근데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 단가 자체가. 그쵸. 또 늘어나죠. 확 올라가거든요? 억대가 올라가죠. 근데 투자 그냥 하시는 거네요? 늘어나도 그걸로 인해 또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은 그 안, 왜 안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번에는 그걸 보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시켜놓을 거죠. 상무님 잡들이 하려고 지금. 잡들이. 잡들이라는 표현 처음 나왔는데 성상무 잡들이라고. 저는 되게 예측해서 계산을 해버려, 빨리. 그럴까요? 공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결산할 때는 저희한테 책임을 항상 물으시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네. 당황스럽죠? 네. 아니, 성상무님 평소에 그 대표님이 우발적으로 돈을 써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좀 표정을 봐도. 네, 많이 받죠. 알면서도 그냥 그게 본인의 일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은 그 실행하는 저 에스바인 이미령 대표하고 이제 그 집행하는 성일이 상무하고 엄청나게 둘이 싸워요. 돈을 쏠려면 니네가 이걸로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와야 내가 준다. 그걸 알면서도 던지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질러놓고 니들이 싸워라 이거네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역할이니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싶었죠. 아니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촬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가서 우리 좀 봐주자. 우리가 구독자로서. 직접요? 구독자로서 이런 걸 원하고 저런 걸 원한다. 또 간다, 또 간다. 항상 그냥 가시죠. 뭐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아니 뭐. 누가 봐도 기분 안 좋아 보이죠. 김소연 레드에서 준비한 개인기 공연이 있습니다. 오우. 이 친구구나. 세계적인 비보이라고 그랬죠, 또. 네. 와. 아, 이 뒤로, 맞아. 물건이 팔렸었죠. 네. 대표님! 들으시나요? 아, 안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뒷모습만 봐도 안 좋아하는 느낌이 있다. 안녕하세요. 뭐야? 첫 리액션이 뭐야? 뭐야. 나도 이상할 것 같아. 공포의 미소죠. 대표님이 유튜브 어떻게 찍는지 좀 보려고. 가까이 네. 안 오네요. 이렇게 달려갔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네요. 왔어.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팀이구나. 네. 한번 보자. 어떻게 찍을 건가, 유튜브. 와, 긴장한다. 너희한테 미리 줬던 거, 그거. 커버 영상. 어떻게 이렇게 안 좋아? 표정이 웃는다고. 네. 알려주는 거. 근데 알겠어. 이걸 찍을 때, 이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벌써 들어오셨어. 너튜브 쪽은 전문가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유리나 백진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이 친구의 어떤 포인트를 좀. 보여주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그냥 좀 PD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 우리 김 대표님 SNS 저 따라다니고 있는데 네. 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네네. 완전 셀럽이에요. 난리죠 지금. 네. 혹시 개인 노트북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못할 건 없죠, 제가. 못할 건 없죠, 제가. 아. 진짜? 네, 그죠? 이제.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야, 당나귀가 하나 망쳤네. 버전을 여러 개로 해서 나는 찍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발만 보여준다든지, 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든지, 매주. 아니, 근데 저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PD 생각이 있을 텐데. 네.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해야 재밌단 말이지. 알겠지? 너는 풀로 여기서. 아, 바뀌었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이게 유튜브를 그냥 너무 딱 이렇게 하고지만 하니까. 네. 돌았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점프앤라이스. 안녕하세요, 제이엑셀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의 커버 댄스 영상을 보게 됐죠. 맞아요. 편하게 출 수 있게. 너무 우리 부담스러워, 표정. 저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저렇게? 눈치 봤어. 왜?
눈치 봤어 지금. 어 저렇게 계속 보면 난 진짜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음악대 지금 얘들아 음악대 지금. 야, 본인이 피디를 해요 그냥. 뭔가 정해진 옷을 계속 입을까 봐. 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 옷이 정주화면이 되어 있으면 어 이거 하우투네. 야 그. 이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나니까 시그니처 계속 이렇게 우리 시그니처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 팔자. 이거 리테일인데 작지 않을 텐데 규모가 우발적 사업 전개. 우발적 사업 전개. 어 그럼 우리 온라인몰 하나 해야 되겠다. 네? 온라인몰. 온라인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아, 이제 저기 이커머스까지. 어 이커머스. 너무 걸린다. 그러면 네. 아, 또 뛰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로, 이걸로. 진짜 되게 적극적이시다. 대단하시다. 저 열정을 높이 삽니다. 네,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아티스트들이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대표님 말씀을 다시 바꿀 순 없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수습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왜 그 직원들이 옆에 있는데 아티스트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갖고 올 게 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티스트들하고 얘기해버리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직원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독재 아닙니까? 밑에 안 통하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그 직원들은 그건 아니죠. 직원들은 힘들어하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아이돌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얘기니까 그걸 플랜을 짜서 본인들이 하겠죠. 스텝은 뒤로 아. 크로스. 여기까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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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또 온다. 잠깐만 내 주변에 끊어서 미안해. 아, 진짜 우리. 너무 자주 오신 거예요. 내가 저랬나? 근데 끊어서 미안해. 네.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 넣어갖고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 네. 어. 민국이 어때? 민국아 일로 와봐. 어? 민국이 어때? 민국아 일로 와봐. 네. 어? 그래서 너가 아 우리 민국 씨도 이제 셀럽 됐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해? 무서워서. 무섭대잖아. 왜 민국 씨를 넣은 거예요? 이 아이돌 친구들은 기본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다 완성된 거에서 발모양만 보는 거니까 제가 하우투를 따라할 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꿈치를 약간 모은다고 하시면 돼요. 김 대표님이 드러나게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앞꿈치 이렇게 하다가 치고 대표님 왜 따라하시는 거 다 모세요, 다. 다 모세요. 하나, 둘, 셋. 코스하고 내가 난 것 같아. 밑으로. 아,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러나? 준비. 5, 6, 7, 8. You got me right. E-L-E-M-E-N-T-S. E-L-E-M-E-N-T-S. 오, 주 어렵다. 오, 와, 오. 봐, 민국이 들어가니까 재밌잖아. 둘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 아, 영혼이 없어요. 있는 게 낫지? 네. 어, 더 재밌잖아. 예뻐. 캔디 아, 제이스한테 궁금한 거. 지금? 어. MC 데뷔하는 거야? 네, MC. 어. MC 소연? 무서운데. 아, 들어오시는 거야? 저기 보세요. 네. 그러네요? 네. 출연하시나 보다. 셀럽병이 이만저만이 무서운다. 그래서, 아, 조만간 개인 방송 하시겠네. 대한민국 보수들의 갑갑함을. 갑갑하다. 어, MC 데뷔예요. 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 기억하시나요? 아, 혼내시는 네, 네. 거예요? 유리언이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어, 항상 이렇게 걷잖아. 저는 이때 안 보였고, 안 보여서가지고 원래 약간. 안 보였잖아. 네. 어. 그때는, 네. 유리 15년도에 데뷔했을 때부터. MC가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MC는 듣는 질문을 해야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김소연 저... 대표의 개인 방송에 두 분이 오신 것 같죠? 김 대표의 후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그냥 자기 하던 거나 해. 하던 거나 해. 역시. 역시. 대표님이 더 말이 많으신데요. 아까 처음부터.
본인 Q&A 아닌데 MC 소연한테 너무 많이 마시네. 데뷔 후에 가장 기뻤거나 좋았던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처음 음원 나오기 1시간 전에 같이 차 안에서 막 카운트다운 했거든요. 데뷔한다 빡 이러고 끝나고 막 껴안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그치 얘기하지 우리도 마, 얘기하지 마. 우리도 음원 나온다고 자기 얘기하려고 음원 나온다고 여봐 여봐 나오자마자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네. PD 표정 봐요. 아, 편집해야지. 여기서부터 싹 잘라내면 되겠다. 이제 하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를 엄청 껴서 뭐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보셨잖아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아... 저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아이고야. 지금까지 JX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대표님 말씀하고 못 들었는데. 끝. 됐다. 오케이. 예스. 그러면 이제 얘네 한번 숙소도 점검 한번 해볼까? 네? 지금요? 갑자기? 어. 어떻게 사는지 아 봐야지. 숙소를 급습한다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숙소 정리 잘 하고 나. 우리 숙소 한번 가보자. 나 온 길에. 와. 온 김에 한번 정지. 가서 보고 모자란 거 있으면 좀 우리가 정리도 해주고. 뭐? 어떻게 사나 봐야지, 둘이. 야, 숙소는 사전에 얘기 좀 해주면 가자. 지금요? 어, 지금 가보자. 거절 못 하죠, 거절 못 하죠. 어, 가자. 아침에 밥 먹은 거 치웠어? 기억이 안 나.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네. 안 한 것 같아요. 아, 무슨 고등학생들처럼.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나. 이런 거 딱 해내지. 각 안 맞춰진 거 제일 싫어. 나 모르는데, 집에 지금 뭐 있는지. 아무것도. 아, 근데 아이돌 숙소 깨끗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들어오십시오. 네. JXL 숙소입니다. 깨끗하네. 왜, 깨끗하네. 여기가 이제 거실. 어, 여기 거실은. 저희 게임하는 곳이고요. 어, 게임하는 거. 네. 게임 기본이지. 여기는 이제 유리 형이 일 있을 때마다 자는 곳. 응? 여기는 제가 자는데 자방이고요. 네. 아. 나 우리 집 주방 보는 것 같아. 약간 PC방 느낌 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네, 여기가.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이 여성, 일로 와봐. 네?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먹을 게 없다고? 네. 아, 또 먹을 것도 풍족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바꿔서 다 썩어나가요, 저게. 근데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 나가서 먹으니까. 어, 오늘 우리가 좀 가서 좀 해갖고 좀 채워놓고 가자. 예. 채워놓고 가자. 예. 얘네 먹고 싶은 거 없어? 고기 먹고 싶어요. 아이돌들은 다 뭐 짠 것처럼 다 고기. 근데 원래 대표님이 이렇게 아이돌 숙소를 방문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처음 보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좀 급습을 한 적 있어요? 근데 모델들은 대부분 부모님 댁에 사는 친구들이 많고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친구들. 근데 모델 숙소도 있나요? 뉴욕은 있어요. 아, 뉴욕에. 뉴욕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아,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기도 또 사다 놓고 어. 다음에 또 급습해갖고 왜 안 먹었냐고 또 잔소리하실 것 같고. 에이, 내가 먹어야겠다. 어. 또 먹어. 잔좀 보러 갔다 오자. 네. 여기 있으라고 하고. 네. 그러면 좀 쉬어. 우리 금방 먹고 살 수 있게. 저 여기 있어요? 응, 게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게. 너무 많이 사달라 그랬나? 그런 것 같아. 몰라. 유리야. 안녕하셨어요. 좋아. 뭐야? 고기랑. 아, 또 이제 아 과일은 필요하지. 아, 또 선은 엄청 커. 예. 고기 사. 과일은 찬성. 오, 고기 좋다. 고기를 고무 선 있어요. 아. 우발적으로 33만 원 가량을 씁니다. 아, 근데 저런 건 좀 멋있긴 하다. 그냥.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먹는 걸 좀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렇죠. 네. 사실 아이돌들 막 그 저기 잘 못 먹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만 먹고 막 이제 네. 오늘 하루 다 먹겠죠 저걸로. 그날 하루는. 그리고 너도 챙겨 와서 들여다 보나. 저도 왔다 갔다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진이 유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월드투어 2020년. 월드투어요? 아, 또 월드투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갈게 이제.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뭐 그거 채워주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아이돌들의 소망이 한우 먹는 거야. 어, 누굴 물어봐도. 아, 좋았어. 냉장고 좀 가자. 너무 많아.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걔네들을 맡겼잖아요. 엄마의 마음이죠. 들여다 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가봤는데 오, 의외로 둘이 또 잘 살고 있더라고요. 좀 더 멀리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숙소까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딱 콕 집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배고프지? 네, 네 아, 밥 먹자, 배고파요. 밥 먹자. 가자, 가자. 김 대표님의 영상 마무리는 늘 밥집에서 마무리. 앉아, 앉아. 어... 저희 모듬도 하나랑요, 황태구이 하나랑 생굴. 아, 제대로네, 또. 아, 또 굴. 아, 생굴장이. 아, 여긴 또 어디야? 김서연 로드 좀 알고 싶다. 아, 생굴도 진짜 맛있어. 미식 로드. 이게 1등이다. 유리가 처음 러시아에서 왔을 때 정말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게 엑소 때문이래요. 오. 다음에 방송할 때 부츠나 나한테 같이 갈게. 내가 소개시켜주면 되지. 새벽 5시에 출발하셔야 돼요. 괜찮아. 잠도 없어. 언니 엑소 보러 가려는 거 아니야? 아, 엑소랑 친하세요? 그 같은 SM, SM이니까. 같은 SM이라서 네. 많이 사석에서도 받고 같이 먹었고 네. 그때 우리도 좀 따라갈게요. 유난스럽다고 소문나요. 이게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 엄마나 치맛바람 치맛바람 기획사 이상하다. 아이돌 회사 새로 만들었잖아 우리가. 네. 기왕 만든 거 적어도 1년에 두 그룹씩은 나가줘야 돼. 내가 아이돌로 바꿀 것 같아, 회사를. 그러니까. 아예 푹 빠지셨네. 패션도 SSFW 있듯이 두 번씩은 나와야지. 아이돌은 옷이 아니잖아요. 어째 다른 데는 무슨 3년, 5년씩 준비해서 하나 하는데. 패션 회사잖아. 패션 사이클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생각했는데 연습실을 빨리 하나 해야 되겠어. 엔티네요? 우리 옆 건물에. 아, 예산이 지금 너무 안 돼. 아, 연습실을 진짜 뭐야, 아예? 아, 뭐, 저분들이 무슨 진이에요? 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야 그러는 거지. 오늘 나오는 계획만 지금 몇 가지인지 몰라. 와. 단독으로 계획사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연습소를 만들어야지. 왜냐면 맞아, 유리 말고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남자, 여자 다. 예. 네. 옛날에는 모델을 해서 연기자로 가는 게 이렇게 약간 정석처럼 돼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배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누가 또 유리 같은 보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단독 연습실이 없으면 그걸 그쵸. 저희가 모르니까 맞아요. 연습시켜주실 선생님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SM 같은 회사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 거고. 근데 SM이랑 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수만 사장님이랑 임원진에게 좀 엔터 쪽 사업 같은 걸 좀 조언을 받습니까? 아, 저희 그냥 술친구 정도. 술친구. 아, 술친구도 협업. 왜냐면 메뉴 상담을 서로. 여기는 너무 바빠서. 돈독하네요. 네. 그리고 녹음실 이런 게 있어요, 녹음실. 녹음실까지요? 녹음실 있어요, 연습을 하지. 녹음실이 돈이 얼마 안 돼도 기본 매덕이에요. 오늘 한 10시간 가장 제가 가장 큰 우발적 예산 집행인데 이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 필요해. 진짜 진심으로. 와, 녹음실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끝이 나. 그러니까 우발적 예산이 또 이렇게 되면 뉴 걸그룹 프로젝트로 또 예산 하면 되지. 걸그룹 얘기 나왔어요. 일단 외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테스트 기간이라는 게 있고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총괄 대표도 외주죠. 나 당할래. 나도. 안 돼, 안 돼. 예산 담당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장님이 오히려 아유, 돈이 어딨어 뭐 이러지 않나요? 그쵸, 원래는 그게 맞죠. 또 반대로 막 사장이 막 지르고 예산 담당하는 분이 낯빛이 어두워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무슨 일이에요, 진짜. 본인이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만난 덕에 제가 이렇게 막 벌려놓으면
아까 성희진 성우가 정우 정도는 엄청 잘해요. 그래요. 어쨌든 오늘 수고했어. 네. 그리고 다음 아이돌과 우리 유리 백진의 월드 투어를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어, 마음이 좀 목구멍을 안 넘어가겠다. 밥이. 커주신? 아직 시작 단계인데 벌써 다음 그룹을 얘기하신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진짜 헛웃음이 났어요. 집에 가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울지도 몰라요. 부인용 인정. 신 선생님은 우리 양과장님 돈 안 쓸 때 돈 좀 쓰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산을 지금 갖다 퍼 부으려고 하는 우리 김 대표님 보면 어떠세요? 저러니까 성공을 한 거야. 진짜요? 양관장처럼 예. 그러면 안 돼. 아, 안 돼. 네. 이쪽은 또 너무 그래서 걱정이고, 저쪽은 네. 또 너무 안 그래서 걱정이고, 두 사람이 조금 반씩 논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어느 쪽 스타일이에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뜻이 있어서 계속 뭔가 성공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주는 일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답니다. 뭐예요? 그 우리 선생님의 목표는 뭐 이렇게 사업 확장, 돈 많이 버는 게 의미가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오로지 2020 예. KBS 연예계상 대상을 받는 그날만 손 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 건너뛰고 우수한 출산 다 해놓고 최고 엔터테이너 이런 다 해놓고 공로 이런 거 주지 마! 난 대상만 줘! 사업 욕심 말고 상 욕심은 조금 있으시군요. 그거는 주문 받아야 돼. 그거는 주문 받아야 돼.